국민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때는 지난해 10월. 네, 제주시 쪽에서 제 개인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늦은 밤 퇴근길에 오른 한 남자.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뭐가 이렇게 지나가요. 소름돋죠. 소름돋아요. 제보자가 봤다는 도로 위의 정체불명,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선 1131번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로에 관해 검증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괴담이 돌고 있는가 하면, 배우 선우 제독도 과거 이 도로를 언급한 적이 있다. 촬영 끝나고 이제 내 친구 놈이 이제 제주도 사는 놈이 있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숲속에서 누가 쑥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문 열고 내려갔는데 도끼! 도끼를 들고 있는 손에. 애기가? 어. 네? 진짜로. 오빠 이거 진짜요? 진짜로 이렇게 도끼를 딱 들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그 표정이 이렇게 있다가.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제주도를 찾았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 이곳에 흉흉한 괴담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인데. 제주도에 귀신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거 있어요? 아, 있긴 있다 합니다. 아, 있어요? 네. 어디요? 몰라요. 근데 제주도 난사니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라산 넘어가는 길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근처쯤에 있다고 들었어요. 관광객이 알려준 도로는 한라산 동쪽 해발 750m 능선을 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횡단도로. 마치 깊은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이곳은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 명소다. 하지만 이 도로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바로 안개주의 표지판. 맑은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이 표지판은 도로를 조금만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불과 10여 분 지나왔을 뿐인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안개가 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지금 제주도에 다른 곳도 지금 날씨가 이래요? 아니에요. 아, 다른 너무 곳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위에만 지금. 네, 여기 산에 있는 데만 그런 거예요. 아, 이쪽 지금 도로 주변만 이러는 거예요? 네. 이 도로 주변이 좀 안개가 좀 자주 끼는 지역인가요? 네, 안개지. 상습 안개지. 상습 안개지. 1131번 도로는 제주의 다른 지역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안개가 껴있단다. 이 도로의 심상찮은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곳곳에 사고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도 하고, 처참한 사고의 흔적들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도로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충돌했던 장소가 요금방 같습니다. 저기 페인 흔적 있는 데가. 버스가 저쪽에 지금. 이 도로에서 나는 사고들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그 5.16 도로에서만 아주 그 절반 가까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222건이 발생해서 전체 사고의 약 5% 정도가 중앙선 침범 사고였는데, 5.16 도로는 13건이 발생해서 24건이 중앙선 침범, 18건이 도로 이탈이었습니다. 추돌 사고가 많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이 도로의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KBS